샬롬.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헤세드 청년부입니다. 네, 저희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네, 저희 헤세드 청년부의 이름인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이름처럼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희 청년들과 함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며 제게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제게 처음 들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던 중 깨달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망가진 도구일까 봐였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임을 너무 잘 알기에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 하나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나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며 제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구하고 물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삶의 예배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선 성령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며 두려움과 부족함이 아닌 담대함과 강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나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하니 참 질린 시간 실패 사랑할까요? 주원의 여기 주원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나와서 주의 말씀 있을 Thank you.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찾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천국 문에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소망합니다.